자, 이 과정은 뭐겠어요? 딱 봐도. 첫 번째는 과거 규칙 변화를 했지. 1번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일 거야. 라고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땡똥 보면 암기. 지금 여기서 현재 과거 선생님이 할때뭐 하라고 더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과거분사. 과거분사를 여기다가 다 써. 양쪽에다가. 이쪽 편한 데부터 맷맷. 아이고. 밋, 맷, 맷. 민, 멘트, 멘트. 밋, 맷, 맷. 리드, 요거 발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레드. 어? 과거인데? 레드. 발음이, 모양은 똑같고, 주의해줘. run, ran, run. said. she saw, seen. 필기합니다. sent, sent, sent. teach, taught, taught. 다음에 tell, told, told. 왜 좌절하고 싶어? think, thought, thought. write, wrote, written. 자, 여기 by, but, bought, bought 아니에요. 그냥 버 길게 bought, do, did, done, drink, drank, drunk, eat, ate, eaten, forget, forgot, forgotten. 갓튼 고 웬트 건 헤브 헤드 헤드 노뉴넌 루즈 로스트 로스트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총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22개 이제 22개 그 5분의 1이 끝난 거야. 그 동사 100개라고 하는 거에. 여기까지 다 썼습니까? 써야 됩니다. 다음. 실제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잊는다. I forget. I forgot. 따라하세요. I forgot. 따라하세요. I forgot. 아아. I send. 따라하세요. I sent. I sent. 다 같이 따라 써. 자, we buy. We bought. Bought. 영어에서 되게 어려운 것들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잘 잡히면 이것 때문에 고생을 안 해, 나중에. 근데 나중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설명이 뭐가 더 가겠지? 그러면 이거 챙길랴, 그거 새로운 거 받아들일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거기 그 이유는 여기야. 영어의 기둥 같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 항상 조심해서 잘 다루라고 했죠. 아, we가 아니라 they see, they saw. 이거 잘 봐놔.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 EW로 된 거라, 아니야. 써주면 헷갈리지? 놔둘게. They saw. Your teachers. 8. 자, practice 2 나가기 전에 they ate, ate. I
read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I 그거는 이런 발음이 나오면 안 되고 과해줘야지 red 과어 과해줘 red you know you knew I thought I was new I thought I knew I knew 이런 식으로 뭐야? New 자, 9번 그냥 놔두고 위 We write 자, 이거 어떻게 바뀌어? 채원아 9번 이거 빈 칸들은 선생님 동영상을 떠주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 이 파트에 그대로 가. 어? 리드맨 로우트. 그들은 가르친다. They teach. They taught. 어려운 발음이에요.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에 속해요. They taught. Taught. Practice C는 다음 시간에.